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박소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에서 한 여중생이 남학생들로부터 6개월 가까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서구에 있는 한 중학교 1학년 김모 양이 자신의 집에서 남학생 10여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최근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김 양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은 남동생이 보는 앞에서 집단 성폭행까지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경찰의 조사와 별도로 감사에 착수하고 사실 여부와 함께 학교 측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